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39번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숫자 7 정리입니다. 자, 먼저 등록 처분 통지인데요. 7일 이내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인장 변경 등록도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3개 반납 모두 7일 이내입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하죠. 자격 취소의 경우 교부 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을 하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도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서 반납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강사 7급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 강사, 그 다음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석사,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반환인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반환을 합니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돌려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 접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 X로 출제됐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1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하면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요. 사무소 이전도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하면 그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인장 등록은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법인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특별히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7일 전까지 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허가구역은 7일 허가구역 만약에 지정을 하고 나면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죠. 지정하고 나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해야 됩니다. 70주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반대로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하면 X죠. 70주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16번 농지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 체험용 농,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농지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예, 옳은 것인데, 1번, 보조원은 중개물을 보조하기 전에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했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원의 경우, 보조하기 전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죠. 고지는 해야 됩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손님에게,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에게도, 즉 개업공개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7일입니다. 오늘 지금 7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이게 틀렸네요. 법인의 인장이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신고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 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인장 등록할 때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죠. 5번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6개월 범위 내고, 개업공개사가 만약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지 않더라도 개업공개사도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정지 자격정지 법률에는 6개월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에 개별 기준은 3개월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 나왔는데, 인장 등록 위반요.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전부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